12년 전에 너를 구한 게 누구였는지 궁금했던 거 아닌가? 그때 너를 구한 게 나야. 너를 구했던 건 딴 이유 없었어. 그때의 네가 400년 전 그 아이, 이 비녀의 주인인 그 아이를 닮았으니까. 순간 착각할 만큼 많이 닮았었거든. 무슨 소리야 지금? 400년 전 비녀의 주인, 그때 살았던 사람 얼굴을 어떻게 알아? 그럼 당신이 400년 동안 살기로도 했다는 말이야? 맞아. 나는 400년 전에 외계에서 이곳에 왔고, 내가 살던 별로 돌아가지 못했고, 이 땅에서 400년을 살아왔어. 도민준 씨, 좀 가져주세요. 우리 도민준 씨 아직 많이 아프네. 상관없다면 내가 누구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. 아직도 상관없어. 방금 뭐야? 뭘 어떻게 한 거야? 아직도 모르겠어? 나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해칠 수도 있어. No. 그러니까 기회 줄 때 도망가. 가!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, 내 말 다 들어주고, 왜 날 지켜준 건데? 왜? 왜? 말했잖아. 그 아이랑 닮아서 그랬어.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나 해서.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군. 네가 그냥 천성이기만 하다면
들어가세요. 아 참. 야, 이게 왜 안 걸려? 아, 헛소리 할 거면 밥이나 먹여놓고 하든가. 데이트인 줄 알았잖아. 아 진짜. 아 가지가지. 다른 별에서 와? 외계인이야? 네가 외계인이면 나는 뱀파이어다! 내가 스무 살 때부터 늙지도 않고 이 얼굴 이 피부 다 되그래! 뱀파이어 같다고! 방부 좀 입어라고! 네가 뭘 알아? 이런 저승사한테 도깨비 말리자! 이런 개얼마나 잘생겨! 서울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이 뜰 때도 있네. 도민준, 네가 정말 저 별들 중 한 곳에서 왔어? 그냥 나 싫다고 하고 말지. 별에서 왔다는 둥. You don't have to say that you were from another star. 앞으로 난 평생 밤하늘 볼 때마다 너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. 그리고 나는 또 압니다.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두려움 역시 생긴다는 사실. 지켜내야만 하는 사람을 지켜내지 못할까봐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. 이제 우리 송이를 안 봐. 안 봐. 안 봐? 나 먼저 타고 가도 될까요? 같이 타는 거 비차 불편할 것 같아서요. 얘 너 왜 그래? 싸웠어? 내가 따로 불러서 얘기해봐? 안 되겠다. 내가 불러다가 한마디 따끔하게 해야지. 엄마. 응? 엄마 저 사람 귀찮게 하면 나 저 사람이랑 확 살아버린다. 어? 내가 저 사람 많이 좋아해. 그래서 고백했는데 차였어. 너 미쳤어? 아니 휘경이를 두고. 그러니까 나 마음 어렵게 잡았으니까. 얘 너 울어? 네가 남자 때문에 울어? 너 미쳤구나. 어. 나 미쳤어. 응. She proved her love to Do Minju.